목이 팔렸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목 팔리는 사람은 딱 두 분. 누구냐면 이미자 씨하고 지창수하고. 천상의 목소리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날 때는 연구팀들이 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목소리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박수 치신 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노래만 자꾸 부르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마이크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한 바탕 또 부셔 되겠습니다. 오늘 팁 주신 분 마냥해서 오늘 또 축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러고 제가 이거 이 옷을 이 나이에 이걸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이런 걸 입었냐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저 안드레김 돌아가신 안드레김이 손수 작업해가지고 손자국여 이게 저를 일구 여덟포를 해주고 나 혼자 공연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폴롱바지 이게 참 이걸 참 이분이 안 어울리면 나 벗으려고 이거 이뻐? 아니 이 바지가 이거 참 소화 아무나 못 시키는 거거든. 괜찮아? 이거 폴롱바지라고 편하기는 한데 이 폴롱바지라고 이거 안드레김이 몇 번을 뵈죠. 빨간 거, 노란 거, 새파란 거, 이렇게 식을 맞춰서. 그래서, 안드레김이 하얀 걸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공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세상을 떠나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람은 이제 다 이제 물러갔다. 다 죽었어. 죽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 있을 때 자리에 후회하지 말고, 나 죽은 다음에 이제 울고 짜고 하지 말고,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은퇴해. 나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봐.
군대 가거든. 군대 가려고.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3년 있다. 요즘은 3년 안 돼. 2년, 언 있으면 와. 어? 2년 8개월이야. 이제 쪼그라졌어. 그 나는 군대 가면은 노래만 하다 올 거예요. 나 총도 안 미워. 어, 총도. 네. 총. 총도 안 쏠 거예요. 어. 여기는 또 바닷가가 돼가지고 아까 아침에 아 새벽에 딱 잠잘만 하면 큰 배가 지나갈 정도다.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배가 이제 또 거기서 터뜨려 오더라고. 이제 꼭 이제 뭐 지금 오징어 배인지 뭔지를 또.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거 이제 조그마한 배 이제 고기 무슨 고기를 잡는지 조그마한 배가 이렇게 또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큰 배가 또 뒤에서 백남봉 씨도 다 같이 슬이 보이는 우리 남보은 씨 또 원민 씨와는 우리 에? 에, 다 갔네. 야, 주, 야, 다, 그래 내가 같이 댕기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내가 배워. 옛날에 타작할 때 발전기 누르는 거 봤어? 발전기 돌리면 그 코 누르면서 돌아가나. 옛날에 그랬어. 타작할 때 얼마나 좋.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오토바이 탈 때 제가 오토바이를 제가 큰 걸 타고 댑니다. 아이고. 박수. 네. 아이고. 그리고 옛날에 또 말 타고 다니면서 우리 저 얼마나 좋았어. 예, 저, 그전에는요, 그놈 타고서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암놈 소리요. 이거 암놈 소리. 또 쑥놈은 또 달라. 이지라. 암놈 부르는 소리요, 그게. 예? 그리고. 그전에요, 폭격, 그러다가 난 원자 폭탄에 맞아 항정 철교에 막 걸러가다가 또 막 비행기가 막. 애기 떨어졌어? 그럼, 그럼. 옛날에 참. 황경철구가 다 그렇게 얼마나 그랬어. 자, 그리고 옛날 또 그 까만 기차 연기를 품고 가면은 연기를 석탄차가 있어. 가는 거야. 불 속에서 나오는 소리요. 박수.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고. 아, 항상 이제 이번에는 또 딴 걸 뭘 하느냐면 이제 뭘 해야 되겠지? 자, 우리 역가 이슬이를 한번 두드려 부셔보고 이제 터득대가 한번 눌려놓고 자, 한번 자, 그러면 예, 그것만 내놓을 게 아니라 여기다 쭉 내놔. 어찌? 왜냐면 예, 중국 여자가 잘 못 알아들어요. 시와
신통신도동시라마공동지지대나오지시아비지도동시다나오다 이건 일본서 들고 왔어 지라마 가나 또 신신두고라가 안가라 가이지지 신원 따놓고 이날 따이시 오케이 따놓으시 오더러 들어 나도 이제 됐어 이제 내가 할게 됐어 응 그니까 샤와 공동신도동시다동시동시다 그다 네 그래 이쁘게 생겼어 그 중국 여자 아이고 중국 여자는 이렇게 큰가 길이가 뭐 상당히 길어 그래 합단적으로 상향단위는 우리 토종 우리 한국 한국서 이게 만들어내서 이뻐져 참 이뻐 오늘 그리고 음식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왔다고 소고기 볶아가지고 멸치 볶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파전에다가 얼마나 그 또 오늘 또 홍어탑을 해가지고 홍어를 사다가 그놈을 무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박수 한번 치죠 오늘 지금 생일인지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맛있게 선생님 모셔가지고 입맛 반찬을 맛있게 해드려야 된다 어제도 호텔에서 재우더라고 호텔에서 안 재우 호텔에서 호텔 야 호텔 좋대 예? 그렇게 어느 호텔이냐고? 몰라 그건 어느 호텔인지 나 그걸 내가 뭐 알고 갔나 무슨 호텔인지 너무 좋아 그래 우리 향단이가요 이제 같이 이제 앞으로 공연을 좀 하고 우리 이제 향단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올 거예요 오는데 그때 상여를 만들어서 상여 공연을 한번 띄우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도 좀 타고 재밌는 예. 저 설장놀이, 상모놀이도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저 신장대를 잡아가지고 또 우리 저 오늘 우리 신장님을 모시고 이따가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네. 그런데 이렇게 신장대를 딱 잡아서 요 칼하고 여기다 싹 내놔봐. 내놓으면 신장대를 누가 잡냐면 오늘은 우리 저 누가 잡냐면 우리 향단이가 오늘 잡는데 허리를 아파서 못 잡, 오늘 못 뛰지? 그래, 허리가 아파서 큰일 났네. 오늘 이제 미연이가 이걸 잡고 한번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미연, 너는 오늘 뛰어. 니가 오늘, 니가 한번 잡고 요거 한번 뛰어. 그리고 또 칼쳐. 장독가리여, 대감놀이 거기 있다. 대감놀이. 어쨌든 간에, 너의 안방에 부정한 일이 많아놓았구나. 들러! 들부정도 많아 놓았구나 산으로 올라가 산부정도 많아 놓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조상님이 도와주시고 용왕님이 도와주시고 길로 가서 길대장군 오예장군 산신령 질대후저 신장님이 내려오셨다 나오쳐라 생일은 언제고? 24일. 아이고 세상에. 그저 한 해만이 들었다. 근심 그저
그리고 그저 아들, 딸, 자손들은 말 그저 그 잘 나가고 잘 있다. 그 걱정하지 마라. 이게 누가 도와주는 거냐?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아, 우리 조상이 오셔. 어쩌니 받자고. 아이고, 에이, 받자고. 이 받자고. 옳지. 한심 쉬고 소송에 찾아라. 동방송에 물을 밝히고. 에헤헤헤헤. 인정 없는 우리 인생이 돌고 소리에 저녁에 꿈자리가 많이 생기는구나. 맞지? 어야 어야 내가 왔다 내가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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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살이 살다 보면 어이 좋은 일만 있으리. 험한 일도 있고 세상에 좋은 일을 당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너는 좋은 일 하다가 많이 욕을 얻어먹어. 맞으면 맞다고 그래라. 맞아? 그래. 오호호호호 우는 정성 받들고 나가는 정성 받들어서 이 정성을 줄 계실 때 세상 지지지 알지. 가는 세상 우는 세상 막을 수가 있나. 우리 모두 슬기로운 인생들은 아하하하 한 장만 쪼아 옳지 옳지 옳지. 너무 좋다. 그래 이달에 70 조심해. 70 70 이달만 조심하라고. 그리고 손 없는 날 콩 한 주먹하고 까만 콩 찹쌀에다가 섞어서 손 없는 날 동쪽에다가 세 번 절하고 뿌려줘야 돼. 들어가. 한 번 더 뽑아보자. 이리 와. 간호신 동신 몽신 노래 활동강 살려실 때 우는 정성 맞들고 정성 맞들어서 소리에 숫자랑곤 뿌려고 동에 동차를 뿌려보자. 한번 뛰어봐라. 정도에 동동자 허리도 좋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가정에 그죠? 올해 아들 큰아들 막둥이 하나 막둥이 40인데 올해 조금 몸이 좀 아프네. 많이 아프지? 그치 배럭 같지? 몸이 많이 아파요. 올해 그죠? 내일 며칠이냐? 오늘 10, 10, 10, 자축은 며칠 사수에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걔 생일하고 시하고 적어서 까만 공에다가 고춧가루 한줌 조금 해서 뭉쳐서 동쪽에다 세 번만 뿌려줘. 정신 망인하 세상 남산을 나부릴때 우허동도 설기룡이에 동실동실 찾아보자. 계봉산 차주간에 왕여중생 무렸으니 오백발무였으니 동이동창설기로 그저 인생꿈이에. 저녁에 꿈이 좀 자주 꿈을 자주 꾸는 편이야. 꿈 맞아? 그리고 올해 우리 신랑하고 연분이 참 천생 연분이네. 다가고 소하고 만나래라. 참 잘 만났다. 올해 그러니까 소하고 다가고 만난 해라. 그러니까 다가고 소하고 만난 해는 연분이 좋다는 얘기요. 그래 백년길 같이 가는 거요. 알았지? 그래. 마음이 천신이다. 참 어찌 신랑이 저렇게 신랑 잘 얻었다.
아니, 박리를 시원찮아요. 박리를 시원찮아요. 맞는가 모르겠다마는 자, 내 말 좀 명심하고 올해 우리 승이 뭐지? 김씨. 아, 우리 김씨 강씨 조심해.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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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응? 강씨. 이달만 조심하면 돼. 어.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술 절대 먹으면 술하고는 저기요. 먹지 말아요. 아. 삼본예 상예보 살보예 부예장 진망신호 소비용신 할부 설에 참 오늘 좋은 날이네. 참 좋은 날이 우리 상단이. 아, 오늘 참 너 진짜 좋은 날 태어났다. 어, 우리 상단이 좋은 날이. 그리고 참 좋네.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조금씩 아프네. 그치? 많이 아픈데. 예. 염수 흑염수 그 탕을 내 우분이 둘이 그걸 좀 데려서 올해 꼭 먹어야 돼. 흑염수 알지? 예? 농담 말고. 그리고 거기 엊그제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제 얼굴 다 날라갔어. 좋았어. 그래, 괜찮아, 앞으로. 근데 조금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조금, 응? 맞아? 그런 거 있지? 자, 성제 몽실랑이시고 도의 통실랑서 해종을 찾아. 아, 좋은 거지. 참, 올해 우리 아들, 응? 아들 뭔 일이 잘 되네. 올해 아들, 응? 응? 그래, 지금. 아, 올해 승이 뭐라 김씨라고 했지? 이씨 조금 조심하고. 이씨 올해부터 걔는 풀리기 시작하네. 아, 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 자, 성이 손자여 성부종이라 일세 걱정이 풍용하니 북아구역을 좀 갖다 놔. 북아구. 북아구 여기다 좀 갖다 놔. 그렇지. 자, 그러면, 이리 오시오. 소의 옥신 몽정가, 사례 옥신 지통이 승이 뭐라고 했지? 도예 동일무중의 푸르소고 동예 땅만 하울적에 세관을 엮이다 놀고 총미송이시 사회 공직합니다. 어해 동시를 맺긴 서로 한우의 경관운데 고민농차하울적에 손예선야라 경일무간에널보시는 사회종실 사업을 큰 사업을 했었네. 사업 큰 사업을 했어. 그래. 그런데 세상에 이 정이 무정하야 사례보생농체가난이다. 우예 동방률이 전기를 허력하니 아들 하나인 아들이 갈 걸. 우리 응? 신랑이 간겨. 뭔 얘기인지 알지? 도의 일생 보종하니 신랑이 다 가지고 왔어. 근데 올해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얽히고 벌키는 게 조금 많아. 그러니까 한이 많이 했네. 혼자 울기도 많이 했어.
자기가 왜 내 이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자기가 원심증도 있고 몸도 많이 아팠었고 그래, 그래서 이 속에서 저기 장주하니 자 풀어주시고 그래 조상이시여 원본을 풀어줘야 돼. 원래 아프지 마. 저 좋아해. 좋습니다. 저라고 저를 세구나. 자, 자 그러면 자 이제 일로 와. 신작 되지 마. 어제 마냥 그렇게 미리 뛰지 말고. 아이고 가만히 잡고 자. 알지. 깽가리 쟤 이거 말고 어딨냐? 또 어디 내 이거 말고 또 다 내놨어? 어디로 도망갔어? 아니 내가 어제 다 넣어놨는데 어디다 넣어놨어? 아니 거기 저 저 이거 아닌데 다 어디로 도망갔냐? 아니 이것도 아니고 깽가리 쟤 옳지 그래 맞아
소라 뛰어라. 오늘 좋은 날을 맞이했어요. 오신 분들 그저 재수 있고 그저 뭔 일 해도 잘 부르 아들 딸 하는 일 잘 부르시고 그저 그저 오며 가며 아무 사고 없이 오신 분들이 그저 치매 중풍 걸리지 말고 건강하고 가정에 편안하시고 우리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신장님이시오. 죄송합니다. 그저 이 집이 운악하다 보니까 상자니가 뭘 몰라서 지 생일만 찾아먹지 세상에 대가 우리 신장님이 오시는데 진짜 막걸리 한잔 없이 이게 이제 그렇구만 그래야 그래 제대로 해 그렇지 괘씸하고 괘씸하지 그럼 괘씸하다 그래 우리 신장님이시여 한바탕 얘기 좀 해주시오 우리 하다탕 저 상자니한테 그렇지 아유 괘씸하지 마 어차피 오늘 생일 받았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있나 아 그렇지 옳지? 신장님. 아, 신장님. 자기 이름도 모르냐, 지랄하고. 그래. 신장이 어? 옳지. 옳지. 근데 뭐, 노작돈도 안 주냐, 지랄하고. 쳐다만 보고. 장단아! 넌 노작돈도 안 주냐? 저놈은 가지는 인정머리가 없네. 밭을, 그렇고, 그래. 옳지. 옳지! 괘씸하고 괘씸하지 이렇게 음식이 쫓아내면 여기다가 명전이라도 걸어놔야지 그렇지 말이지 내가 그렇지 말이야 내 속에 진짜 한 바퀴 돌아왔어 그러게 말이야 한 바퀴 돌아라 신장님이 한 바퀴 돌아봐 그 세상에 누룽지도 있고 복분 복분자 아 사과 체리도 있대요 그래 가 미칠죠 이거 갖고 돼요 그냥 그렇지 신장님이셔 오른 백팔 주시고 공수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죠? 이승용 법사가 뭘 몰라서 그래요. 무슨 짓든 막걸리라도 그죠? 학단이 그죠? 생신이라고 그죠? 예. 뭐야 저 그거 뭐야? 케이크를 사다 주는데 급살맞게 신장님이 왔는데 짓든 막걸리는 혹시 무슨 사과 젤이 못 먹는 것만 잔뜩 갖다가 그래요. 내가 반갑게 반가지고 오늘 이장성 받들어서 일부만 모시자. 시간 없으신 게. 정말 딸에 들은 내가 원래 딸에 만들고 원래 딸에 들은 내가 사월을 사월을 아버지 딸에 들은 월달에 들은 내 번호를 상달에 마음을 주고
아이고 잘